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대략, 약 이렇게 번역되는 여러 표현들을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정곡을 때리는 대신에 영어의 주변에서 대략적으로 이리기웃 저리기웃 하셨나요? Q5 English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정확한 영어적 공격으로 바꿔 보시죠. 애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Meet me at around 또는 at about 7 p.m. 7시 경에 만나자. 이럴 때 at 다음에 시간이 오면 정확한 시간을 의미하지만 about이나 around가 중간에 낌으로써 대략이라는 의미를 전달하죠. 둘다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around가 조금 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about을 쓰게 되면 부정확함이 조금 덜하고요.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해서 쓰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본다면 큰 차이 없이 호환될 수 있습니다. 회화체 아닌 여러 가지 문체에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럴 때 roughly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거칠게. 숫자가 거칠다는 얘기는 정확한 숫자가 아닌 대략 그 주변에 해서 not exactly, 정확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역시 비슷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The sun is approximately 140 million kilometers from the planet. 태양은 아마 우리 태양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the planet, 지구죠. 지구로부터 1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 숫자가 조금 우리말과 혼동스러운데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세 자리 숫자하고 쉼표하고 또세 자리 숫자 이러한 내용을 가고요. 우리말은 네 자리 숫자로 이렇게 쉼표하고 또네 자리 숫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관련된 내용은 많이 읽고 많이 반복하는 것이 역시 핵심이겠죠. 그럼 1억 4천만, 140 밀리언,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00만이 140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1억 4천만이죠. 그리고 approximately 하면 대략적으로 동일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가장 그 숫자에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격식적 표현이죠. 뭔가 있어 보이는 표현입니다. 아무 때나 써도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학이나 기술 관련된 내용의 글 혹은 말을 할때 쓰면 더욱 좋습니다. 실제 숫자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The students raised an estimated $9,000 for 10 local charities. 학생들은 raised 다음에 금액이 오면 모금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9,000달러를 모금했다. 10개의 지역 혹은 동네 자선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Unestimated. 숫자 관련된 내용에서 대략의 의미로 아주 잘 쓰일 수 있습니다. Unestimated.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원래 추정하다라는 내용이 estimate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 관련되어 추정이 된 건데, un. 확실치 않을 때 un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 그래서 about의 의미인데 한번 추정해 보겠다. 그 정도 금액이다. 실제 숫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격식적 편이다. It was in the neighborhood of $3,000. 그것은 3,000달러 이웃에 있다. 이웃이라는 건 내가 사는 곳 옆집, 옆집, 옆집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3,000달러가 있는데 그 근방에 있다 해서 about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In the neighborhood. 좀 길죠? About $3,00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bank opens at 9 a.m. give or take 5 minutes. 은행은 9시 연다 이거죠? give. 주거나 빼는 거죠? 5분을. 그래서 5분 정도의 오차는 있겠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뜻으로 해서 8시 55분이 되거나 9시 5분이 되거나, 이렇게 오픈도 가능하다란 내용이고요. 이럴 때 give or take는 about 이 정도의 의미인데 영어적 느낌 그대로 간다면 더하거나 빼거나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조심하실 것은 give or take입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죠. give and take는 내가 주고받는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다른 표현이 되겠죠. I'll be there in 20 minutes or so. 이 문장에서는 보통 대략 이러한 내용이 숫자 앞에 오게 되는데요. 갑자기 말을 하거나 글을 쓰다가 about이란 말을 숫자 앞에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숫자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럴 때 뒤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죠. 숫자 뒤에 also. 이렇게 해서, I'll be there. 나 거기 가겠다 이거죠. In 20 minutes. 20분 후에.
그런데 or 쓰니까 대략 그 정도에 이렇게 해서 역시 in about 20 minutes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략, 약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혼동이 되죠? 하지만 크게 혼동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쓰셔도 된다. 단 두 가지 격식적 표현은 조금 상황에서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반복 다시 한번 꼭 필수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뭐에 관한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나눈 about이 들어갑니다. 그 외 여러 표현들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